게 너인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다들 군대 땜빵 후배의 리스펙 이용했지 내게 설명해봐. 이어서 개코 또한 맛디스 곡을 발표했습니다. 간만에 좀 커지겠지 매일 불러있던 이 동공 넌 열심히 하는 래퍼들한테 대마초를 줬네 휩쓸리는 건 나같이 관심병 환자들 뿐 암적인 존재 네 존재 자체가 더 최소한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진흙탕 싸움이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디스를 넘어섰다라는 수위 조절은 분명히 이 아티스트들이 각자 해야 되고 뭐 대중은 뭔가 재미있는 싸움판이 벌어졌다라는 식으로 흥미거리로 생각을 하고 또 언론에서는 어떤 랩에서의 실력 경쟁과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조금 뭐 진실 공방과 폭로전 이런 식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래퍼들도 관전평을 남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갔고요. 며칠 주춤했던 디스전은 어제까지도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역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디스전을 계기로 대중들의 힙합에 대한 호기심은 커졌고 힙합 뮤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힙합 페스티벌의 예매율이 치솟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증명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건 노이즈 마케팅으로 변질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과정에서 더 훌륭한 표현과 기술이 나오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리스너는 더 훌륭한 랩을 듣게 되는 거고 그 힙합의 전체적인 예술 수준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죠. 음악 안에서 음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또 음악 외적으로 좀 또 포인트가 넘어가 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엔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으로 내용이 우리에게 힙합 팬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런 것이 발전적인 그런 디스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의 어떤 현실성하고 좀 많이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디스하면 그 뉴욕이나 LA에 사는 사람들 디스하고 LA에 있는 사람은 뉴욕으로 안 넘어오면 돼요. 넓으니까. 네, 넓으니까 안 가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는 그냥 가면 다 만나게 돼요. 다 만나게 돼요. 아, 내 말은 지금 네. 제가 지금 들었던 게 그거예요. 네, 다 만나게 돼요. 힙합 디스전, 폭로전이 아닌 힙합 정신을 구현해내는 건전한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대중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꼬미니로 더 큰 웃음 데리고 가실게요! 어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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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커! 역사를 쓴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고 2013년 여름의 끝을 뜨겁게 달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제1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레노라는 유명 코미디언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전역에 웃음 해폭탄을 투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예가 중계가 그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목요일 영화의 전당의 코미디언들이 웬일일까요? 기자회견장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진호 씨를 만났는데요. 부산에서 다 같이 웃음바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히어로들입니다. 네, 전유상, 김진호, 김대희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진호씨, 예, 예. 또 일내셨어요. 일냈네요. 예, 네. 예.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은 한 3년 전부터 네. 전유 선배님하고 준비했고요. 네. 누구나 다 꿈꾸고 해봤었어요, 선배들이. 아, 네. 근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하니까 선배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러죠.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러죠. 사비를 털어서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아내분은 네.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이거 나라에서 다 지금 내산 나와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나라에서 아, 이거 나가도 돼요? 예, 네, 그럼요. 못 보게 할 거니까요. 내가 준 게. 오늘 관전 포인트는 오나미 뭐 이런 친구들이 드레스를 과연 어떻게 입을 것인가. 네, 본격 페스티벌에 앞서 레드카펫 행사가 있었는데요. 많은 개그맨분들이 드레스 자체를 뽐냈죠. 김진호 씨가 기대한다는 이분 오나미 씨는 한복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예쁘네요. 네, 팬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죠. 느낌 하니까. 네, 여배우들의 레드카펫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네, 넘어지는 것도 웃음으로 승화시켰죠. 누굴? 아이. 미스터 빈하고 짐 캐리 씨한테 섭외를 문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짐 형 같은 경우에는 네. 손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스터 네. 빈이 네. 지금 은퇴했지만 네. 뭐 4억인가? 전용기 띄우고 뭐 오는데 4억이면 이거 전체 예산인데? 어떡하라고? 못 오죠. 물론 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미디언은 뭉쳐야 됩니다. 내년에 2회 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꼭 웰컴 투 코리아 싼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레드카펫도 좀 이따 있잖아요. 거기서 또 특별히 준비한 건 없으신가요? 선배님이 아이디어 네. 내신 게 네. 얼음땡을 하면 좋겠다 이러셨어요. 앞사람이 걸어요. 걷다가 네. 얼음존에서 딱 붙어있어. 네. 뒷사람이 땡을 해줘야 다시 걸을 수 있어. 아.